멀리 충청남도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요? 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구승초등학교 6학년 이승원입니다. 저는 13살인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30년 동안 이 학교 앞에서 매일 안전을 지켜주시는 천사 할아버지가 계셔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제보한 어린이를 찾아 도착한 곳. 혹시 이승원 학생이세요? 그 할아버지가 좋으신 일을 하시는 거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안전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하고 좀 소통하시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그 학교 앞, 정문 학교 앞 시원에 계세요. 잠깐의 기다림 끝에 제보의 주인공으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멀리서도 인사를 건네는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일까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일찍 나오셨네요. 아버님이 장강래 할아버님이세요? 네. 매일 아침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책임지고 있다는 오늘 미담의 주인공입니다. 본부도 당당해요. 예. 익숙한 듯 교통 정리를 시작하는 주인공.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 천천히. 착하다. 착하네. 매일 오전 2시간 가까이 횡단보도 앞을 지킨 지도 어느덧 30년이 넘었다고요. 88년도가 7년도가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그렇게 접촉 쌓이고 사고가 있는 거야. 그렇게 사고가 나니까 시에다가 그때 이건영 시장님이 있을 때 그랬다가 6교를 만들어 들어가는 게 안 된다고 그러고. 등교 도우미가 없던 시절 시작한 봉사. 이제는 그만두고 싶어도 손주 같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고요. 뭐든지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진짜. 그 말씀을 나 아니요 인사도 애기들한테도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잘 안 할 수가 없어요. 보고 이미 동네에선 유명 인사. 착하네. 착하다. 아이들도 모두 할아버지를 잘 따른다고요. 조금 기다리셔요. 저 위에 가면은. 책을 제가 갖다 놓은 거 있어. 가져가라고. 그 가지고 데려올게. 그런데 교통봉사가 끝나자마자 어디론가 급하게 가시는 장광래 할아버지. 이웃들이 건네준 책과 파지들을 모으시는데요. 그 양도 상당합니다. 헌 책도 이렇게 모여서 주고 여기서도 박스 나오면 이렇게 꼭 모여서 주고 그러니까 안 할 수 없어. 이 일을 한 지도 벌써 27년째. 그런데 파지는 왜 모으시는 걸까요? 고물 싸우러 가는 거예요. 이러고요? 이렇게 싫고. 이걸로 팽개를 하시려고 뭐 패지를 모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푸른 이웃도끼야. 학생들 장학금 주려고. 학생 장학금이요? 아이고. 저거를 이제 주어서 본인에게 쓰는 게 아니라 네.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네. 오직 남을 돕기 위해 힘든 파지 죽기를 시작하신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래도 무게가 많이 나오니까 5만 원, 8,500원. 이렇게 모여서 놔뒀다가 적금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연말이면 불을 또 키는 거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모으셨어요? 그간 차곡차곡 쌓아온 나눔의 기록들. 이런 나눔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다고요? 학교 그 평생교육교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방과후 학교라는 것이 그때 서예 가르쳤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학생들 보니까 그 학생들에도 불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5만 원씩 줬지. 그러다가 또 파지가 조금 더 가격이 올라고 돈이 또 더 많이 지더라고. 그때는 이제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는 따뜻한 한 끼로 온기를 전하며 묵묵히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장광래 할아버지. 나눔이 바로 그게 서로 좋더라고. 그게 받은 사람은 받아서 좋고 주는 사람은 또 주어서 좋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그래 더불어 사는 이 인생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할아버지, 우리한테 횡단보도 안전한 길을 오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같이 있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할아버님을 보고서 정말 아, 인생 나눔이 인생에 정말 배어 있구나 하면서 정말 아, 저렇게 조금 닮아가고 싶다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하죠. 네. 변기수 씨는 어떻게 보세요? 나눔도 습관이다라는 게 생각이 나서 그런 인식을 심어준 것 같아서 정말 꾸준함이 정말 저는 대단한 더 멋진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은 적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누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기쁨이 더 배로. 그래서 저는 나눔은 곱하기다라는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누다 보면 허해지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은 더 많이 차져 있거든요.